안녕하세요 승리한 사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12강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6절)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언하신 화두 번째 팔복과 비교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름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현재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마태복음 강의집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태복음 강의집 마지막 사 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팔복의 내용과 함께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23절에서) (24절) 말씀은 다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말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팔복의 다섯 번째 복과 상반되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십일조는 들이대. 즉 우리가 예배로를 드릴 때 외부의 모습은 다 갖춘 듯 보이나. 무엇이 결여돼 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윤례를 주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에 따르면서 그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극률하신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버리고 겉의 모양만 내가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가르칩니다라고 하지만 말씀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그 핵심인 하나님의 뜻을 따름은 없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팔복과 연결해 보면,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바로 이 극률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극률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극률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비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무엇 하는 삶을 사냐면, 오히려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24절 과 같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상키 는다다이 말씀에서 보이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걸러낸다 그랬을 때 하루살이를 걸러낼 만큼 촘촘한 거였으면 낙타는 당연히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살이를 걸러낼 수 있는 이 체를 가지고 낙타는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거 부수적인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를 하면서 그런 거는 안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런 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정의를 행하고 극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은 다 내버려두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잘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들여드리고 그런 행사를 교회 안에 들어드리고 그런 행사를 자랑하게 바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외식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자두 번째 단락도 봅시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가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은 무엇과 반대되는 삶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청결한 삶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사람, 그것이 바로 청결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안에 끊임없이 탐욕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악을 저지르면서도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겉은 깨끗하게 보이나 안은 계속 악을 행하는데 지혜로와 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의를 행하는 데 미련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탐욕을 버리고 청결한 삶을 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라. 내 탐욕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의롭고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외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들은 무엇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나요?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서슴없이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단락도 봅시다.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회체란 무덤이란 건 무엇입니까? 무덤인데 겉을 그럴듯하게 보여서 무덤이 아닌 척 꾸민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즉, 더럽고 썩고 냄새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곳이 아닌 척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죽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상실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기록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의 삶을 살아요. 평화는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안에 죽음만 가득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죽이는 일, 생명을 버리는 일, 그들을 약탈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하면서 그 탐욕으로 무엇하는데 신경 쓰냐면 겉은 멀쩡한 것처럼, 겉은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28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사역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십시오.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음이 깨어진 자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계속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준 기도 안에서도 모였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세리보다 뛰어나다는 거 그것을 보이기 위해 저 세리를 내가 정자하고 죽여서 내 명성을 키울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랬으면 이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 안에서도 내 탐욕을 채우려고 불법과 외식으로 자신을 치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외식하는 자들은 겉은 화려하나 그 내면은 무엇만 남았나요? 죽음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포도원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포도원을 다 마련하고 그 안에서 일해서 수고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인을 인정하라고 주인의 은혜를 인정하라고 주인과 약속한 것만 너희들이 받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것을 내 업적으로 만들려고 주인이 보낸 종두를 죽였고,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의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들의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려고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면서 뭐라 그래요? 3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즉, 나라면 이 선지자들 죽이지 않았을 거야.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이 상속자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즉, 너희들이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느냐?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너희 조상처럼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팔복 말씀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팔복의 마지막 복을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도 누구였어요?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되었어요. 계속해서 11절 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며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우리의 조상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삶을 살았어요. 동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의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너희들이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의인을 박해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나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이것이 옳은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나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위선이며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을 보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나는 달라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박고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과. 앞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이 지금 비난하고 우리는 달라라고 했던 그 조상의 죄보다 더 심해질 거라는 걸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교회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보라 그래요 그래서 (35절)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 애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아벨의 피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7 절에서 8 절을 보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먼저 미리 경고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 4 절처럼 하나님께서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고 죄를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을 보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죄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 사가리의 피에 대해서도 역대하 24장 20절로 21절을 보시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와의 호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표기가 달라지면 이게 바로 사가리아입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미 선포된 그 말씀 너희들 다시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그것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뜻 안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즉 성전 안에서 죽인 거예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죽인 거예요 즉 이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라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과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나누는데 힘써요. 말씀을 선포하는 데 힘써요. 말씀대로 따라오기에 힘써요. 그러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다른 이유로 상대방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길이 바로 그 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픈 경고를 하십니다. 3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로 가시나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정말 너무나 잔인한 그 죄악으로 달려가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것입니까? 지금이 회개할 때다. 지금이 너희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번 문제 외식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나 사실은 어떠한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자들이었죠.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길 기뻐하셔.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항상 하나님의 일꾼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안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외부에서 핍박이 오는 것보다 내부에서 거짓된 자들에 의한 죽음이 더 많았습니다.우리는 이 부분에 항상 깨어있고 항상 말씀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